안녕하세요. 스타포스 엔터테인먼트 홍보팀장 오한별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 기사 당장 내려! 안 내려? 못 내려? 내가 내려! 네,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기자야, 나 한 번만 봐주라. 내 얼굴 봐서. 아, 너 진짜 이럴 거야. 나 지금 시동 걸었어. 니네 회사로 간다. 가서 부르면 되는 거지. 어? 이거 명백히 오보잖아요, 기자님. 이러시면 법정대응 들어갑니다. 아, 저희 고문 변호사 얄 짤 없어요. 지금 저랑 얘기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게 기사를 당장 내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 사랑하지 마.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소속 아티스트를 홍보하기도 하고요. 내가 울고 싶다. 혹시 영어는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요? 아티스트의 장점을 파악해 대중에게 어필하려고 노력하고요. 완전 초딩 수준이에요. 요즘 초딩들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데요. 혹시 다른 언어도 할 줄 알아요? 제2외국어 뭐 했어요? 중국어를 하긴 했는데요. 니 지팔라마? 크고 작은 위기관리 기본이고요. 소셜미디어, 동영상 콘텐츠들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도 하고요. 물론 아티스트와 매니저들과의 소통도 중요하고요. 가장 힘든 일이요. 나의 상황과 기분과는 전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이게 울린다는 거죠. 죄송해요. 잠시만요. 네, 기자님. 공태성 씨요. 그러게요. 뭐 하고 있을까요? 아프리카 봉사 갔으니까 아마 열심히 우물 파고 있지 않을까요? 간사님, 태상 씨 이번엔 더 많이 왔어요. 그래요? 네. 와. 아이고, 자. 룸바 와쿠아타 아멘시아야스바. 미카, 너 또 동생한테 양보했지? 알아듣지도 못했으면서 뭘 웃어, 임마. 동생한테 양보해.